피부과에 산다 코너 속 코너 남창희의 스케치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볼 수 없던 이야기들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돼요. 예,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요. 피부과 의사에게 가장 서운한 말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아, 요즘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텔레비에 안 보이세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거 약간 이제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러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자, 피부과 의사에게 가장 서운한 말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 뭐 그런 말 들었어. 다른 데서 해 주던데. 예. 바뀐 게 없어. 네가 의사냐까지 나왔는데. 다른 선생님들 쓴 거 보니까 저는 비교적 네.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하게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 다른 데서는 해 주던데 여기서는 왜 안 해 주냐? 아, 네. 그 원리원칙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럴 때 좀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댓글을 읽은 네네. 적이 있는데 피부과 의사는 의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 충분히 이거는 서운할 만한 상처받을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옆에 우리 또 선생님은 이거의 좀 센 버전이죠? 같은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가짜 의사다 약간 그런 정도로 들은 적은 있고 그치만 오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피부과 네. 의사도 일을 많이 하고 네네. 실제로 질환도 많이 본다는 그렇죠. 걸 알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이거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 예. 아 네. 예, 예. 서울대병원까지 내가 왔으니까 네. 완치를 해야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 완치를 하는 병이냐 네. 당뇨 완치를 하는 병이냐 똑같다 네. 환자분이 갖고 계신 피부 질환도 평생 관리를 잘 하고 지내시면 뭐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실 수 있지만 이게 완치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안 들으세요 네, 완치를 시켜달라 네. 아, 그래서 그럴 때 좀 서운하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피부과에 오길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을 적어주십시오. 자, 여기 사랑꾼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저녁을 먹을 때 피부과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 중요한 게 저녁을 제때 같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지켜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지켜질 수 있는 그 순간을 감사하면서 피부과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저녁이는 삶을 피부과가 만들어줬다. 아 좋습니다. 저희 아기가 아토피가 좀 꽤 심한데요. 네. 그나마 나니까 애가 네. 심해도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네. 저녁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은 없어서 네. 그거는 못 썼고요. 대신에 병원에서 교수님들과 이제 선배 전공의들의 네네. 사랑을 받는 것이 뿌듯한 점이고 요거는 첨언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피부과다 보니까 학회에 가면 로션 샘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습 로션을 여러 가지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 예. 저는 환자분들이 좋아지셔서 고마워하실 때가 네. 제일 오길 잘했다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표현해 주실 때 네. 되게 네,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네. 이준호 선생님은 뭐죠? 예. 피부과에 온 게 제가 가장 좋은 게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날 때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좋아하는 사람과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에 네. 알람을 안 맞추고 이제 자연스럽게 해 들어오면서 깰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자신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청첩장 모임을 잡는데 네. 되는 친구가 진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바쁜 것 같아서 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네. 피부과 오길 역시 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밸런스 게임을 한번 또 해볼게요. 친절하지만 잔심부름 많은 교수님. 심각한 다혈질이지만 일 외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거는 교수님. 실제 교수님을 모델로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인 거죠. 네. 예,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 다 적으셨나요? 하나, 둘, 셋. 교수님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어른이시거든요. 네네. 잔심부름도 시키시면서 말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런 거에서도 인간적인 교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골랐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절대 그런 사람은 싫습니다. 저는 네. 옆에서 누가 화가 나면은 화를 내면은 너무 힘들어요. 예예. 예. 네, 안 견딜 수 없습니다. 네, 차라리 심부름을 가겠다.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제 개인 시간을 침범받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하면 네. 곤란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혈질이어도 그냥 화내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거에 크게 상처는 받지 않는 편입니다. 아 저는 머리로는 이런데 네. 듣고 보니까 마음으로는 친절하신 네. 이리 와 F1G 이리 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많이 상처받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네. 차라리 침부름을 하겠습니다. 아 침부름일까? 네. 네. 다음 질문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실수담인데요. 실수요? 제가 많죠. 많아요? 많은데 예. 이거 공개해도 되나? 가끔 사소하게는 약간 두 분이서 같이 들어오시네요. 부부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모자 관계나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머님이라고 했는데 뭐 네. 부부라던가 환자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진료가 쉽지 않죠.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좀 젊게 보는 습관.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아니면 대부분 그냥 보호자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네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얼굴이 확 뒤집어져서 온 네. 할머니 막 이렇게 다음 주에도 오시고 다다음 주에도 오셔요 했더니 이제 좋아져가지고 네, 아들이랑 네. 웃고 집에 가시고 네. 특히 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은 10년 후 나는 어떤 피부과 의사가 되어 있을까? 38살 의사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뭔가 성격상 네. 뭔가 하나 하면은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네. 성격이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는 게 목표이고요.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1년차 때 네.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생활해서 아 어느덧 이렇게 교수가 되었구나 하면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도 같이 추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지역사회에서 네. 공헌하면서 이제 제가 보고 이분은 대학병원에 가야겠다 그럼 우리 이제 박수 선생님이나 송원지 선생님께 제가 예. 고진선처 바랍니다 이러고 보내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증거가 남는 거니까 네. 10년 후에 제가 의사소통을 잘 따뜻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하나하나 맞춰서 잘 치료를 진행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지 직접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아, 네. 오늘 어떠셨는지 환자분들 네.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지에 대해서 교수님도 전공의도 다 같이 애써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서울대학교 피부과 많이 믿어주시고 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우리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부과에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